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친서를 보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 전 청와대에 대해 저능하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했던 북한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4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은 반드시 위기를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며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친서에 대해 문 대통령도 감사의 답신을 보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친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남북 공동 협력 가능성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도 사실은 국경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자원동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고 정면돌파전의 핵심은 노력동원인데 코로나19로 노력동원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의료나 이런 열악한 부분에서 사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게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올스톱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이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지면 북한이 좀 더 이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지 않았겠냐 싶은데요. 하지만 이번 친서는 하루 전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전응한 사고방식, 겁먹은 개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한 것과는 크게 다른 태도로 한국을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이 그렇게 세게 막 비난을 했다가 다음 김정은이 뭐 이렇게 또 하나 편지 보내주면 희호하니까 그 자체가 한국을 갖고 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도발 모드, 비난 모드를 갔을 경우에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친서로 남북관계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시장을 폐쇄한다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외부 전문가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분명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4월에 경제발전에 중점을 맞춘 노선을 발표한 이후 정권의 정당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제공하는 데 달려있는데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정권의 정당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f that goes into reverse,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start to become discontented, which might pose a threat to the regime. 에버라드 전 대사는 코로나 여파로 이미 심각한 경제적 결과가 나타났다며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축소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장 폐쇄가 이뤄질 수 있으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effectively, the restrictions are bringing North Korea's foreign trade, if not quite to a standstill, to something very close to that. Also, if the virus continues to threaten North Korea, I suspect that it won't be long before the regime has to consider closing down markets. 이어 북한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여러 옳은 대책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difficulty with this crisis is that to stop a virus spreading, you really do need access to all areas. Otherwise, the areas to which you don't have access simply become pools of the disease. 또 북한의 운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지원물자를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버라드 전 대사는 독일과 스위스 등이 북한의 코로나 관련 조치 때문에 대사관이나 지역사무소를 닫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대선 기간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현상 유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내 정치 상황 외에도 해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I don't know if he's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We'd all like to see them get rid of their nuclear ambitions, but obviously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going on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 의원도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의 적국은 물론 이란 등 중동 지역 문제, 탈레반 협상 등 분쟁 지역 문제를 다루는 와중에 북한 문제가 의회에서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 자칫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협상의 현상 유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현상 유지로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ook, there is status quo. The North Korea is suffering very badly from sanctions that are in place. They'd like to get those taken off. The way to get those taken off, obviously, is to proceed to negotiate on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반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결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Right now it's pretty much non-existent. Nothing's going on. 앞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 없는 인내를 하고 있다며 전략 마련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리아 문제를 다루는 일정이었지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요청으로 북한 문제가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회의 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발사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2일 발사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사일 체계의 현대화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고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장준 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추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미국 내 감염자는 162명으로 집계됐고 지난달 크루즈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를 다녀온 71세 노인이 사망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 11명 가운데 10명이 나온 서부 워싱턴주와 11번째 사망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5일 20시 기준으로 한국 내 확진자는 6,088명, 사망자는 4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구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관계자 가족 2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와 주한미군 측 감염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